정신입니다. 신명기 계속해서 32장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함께 공독합니다. 31절 말씀부터입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For their rock is not like our rock, as even our enemies concede. 여기서 concede는 무엇이 옳거나 논리적임을 인정하다, 판단하다. 그리고 특히 마지못해 내주다. 세 번째로는 패배를 인정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As even our enemies concede. 그들이 패배를, 우리의 적군이 패배를 인정하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 스스로 판단하도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함을 그들이 스스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For their rock is not like our rock. 반석신 주 하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그들의 그런 우상 신들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시는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참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32절 말씀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Their vine comes from the vine of Sodom and from the field of Gomorrah. Their grapes are filled with poison and their clusters with bitterness. Bitterness, 아주 독성처럼 아주 쓴 맛을 말합니다. Cluster 하면은 송이, 그들의 포도송이가 아주 쓴 독이 된다고 하는 것이나 소돔과 고모라가 죄의 동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는 모든 것까지도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33절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Their wine is the venom of serpents, the deadly poison of cobras. Venom 하면은 명사로서 뱀 등의 독, 독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앙심, 원한의 뜻도 있습니다. Serpent 하면은 남성 명사로서 뱀을 말합니다. 뱀 가죽 또는 교활한 사람, 간사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들의 포도주가 아주 venom,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of serpent, 그 독사의 뱀의 그런 독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deadly poison, 아주 죽을 정도의 그런 맹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의 3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Have I not kept this in reserve and sealed it in my vault? Reserve 하면 예약하다. 자리 등을 따로 잡아두다. 판단 등을 보류하다. 어떤 권한 등을 갖다. 이런 뜻입니다. Vault 하면은 특히 은행의 금고 그리고 지하 납골당 아치형 지붕의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의 뜻은 둥근 천장, 둥근 천장이 있는 회랑 세 번째로는 지하실, 저장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장실, 내 곳간, in my vault, 그래서 sealed, 곳간에 저장, 봉함이 되어 있다고 저장이 확실하게 이렇게 잠겨져 있는 것이 봉함까지 딱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Kept this in reserve 하면서는 이것 등을 따로 잘 쌓여 있다고 그 포도주가 내 창고에 가득 이미 그 예약이 돼서 쌓여 있다는 것이지요. 35절 말씀 그들이 실족할 그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란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It is my revenge. I will repay in due time. 시간이 가까웠다고 합니다. In due time, their foot will slip. 그들이 이제 발이 미끄러질 그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Their day of disaster. 재앙의 날 is near, 가까웠다고 하죠. And their doom rushes upon them, doom. D-O-O-M, doom 하면은 죽음, 파멸,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비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불행한 운명을 맞게 하다, 뜻이 있고요. rush 하면은 자동사로서 성급하게, 경솔하게 행동 등으로 옮기다. 타동사로는 돌진시키다, 서두르게 하다, 몰아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doom rushes, 죽음이 아주 rushes, 엄청나게 빨리 성급하게 그게 내려온다는 것이, 엎은 된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갑자기 재앙이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보복을 할,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할 때에 이렇게 보복을 할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에게는 정말 창고에는 그들의 공격할, 그런 환난 날에 그들을 공격할 그런 독이 가득하게 있어서, 그들이 실족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그 때에, 그 때가 바로 이제 멸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이 아주 성급하게, 아주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죽어나가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절대로 이런 재앙에 걸리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여야만 그런 모든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이 말씀으로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